네, 이종섭 장관 후보자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그 이종섭 후보자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아시죠? 네. 네, 여기 회원이시죠? 아닙니다. 그건. 회원이 아닌데 이 집회에 참석해서 같이 하고 성명서도 내고 그랬던데요? 아닙니다. 그 행사 주체는 그 단체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대수장이라고 부르죠? 예, 저는 여기가 주장하는 것에 찬성했기 때문에 같이 성명서에 이름도 올리고 집회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3월 2일 날. 거기서 제시하는 것을 찬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배들이 모인 가운데 그분들도 같이 합류를 한 겁니다. 뭡니까 이게? 그러면 무슨 아니 그저 군의 주요한 지휘관으로 이렇게 전역하시고 예비역인데 그런 판단도 없이 여기 합니까? 그러면 대수장에서 같이 주장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주장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자세히 몰라요? 예. 여기 보면 헌법상 모든 권리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임기 전이라도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자. 한반도 평화, 가짜 평화로 안보 역량을 파괴하고 주한민국을 철수시켜서 공산하기 위한 선전, 선동, 기만, 수책, 가짜 평화 분쇄하자.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적성 합의다. 그래서 군인들은 무슨 장관을 비롯해서 군 지휘관들은 불복종과 항명을 통해서라도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역 장군들이 전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주장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헌법에 위배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뭐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우리 한계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내가 대통령 되면 9.19 군사 합의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서면 질의를 했더니 오늘 뭐 여기 나와서도 일관되게 얘기하시네요.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북 간의 긴장 완화나 신뢰 기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내가 살펴보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도 현재는 똑같습니까? 당선인께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변함없이 9.19 군사비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우리 윤 당선인이 그 북한이 방사포 발사했을 때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ICBM 발사가 있고 네. 그것이 또 이어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전체적인 상황이 그 합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방사포 이런, 발사가 예.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죠. 그다음에 북이 ICBM 발사를 하면 우리는 SLBM이라든지 우리 미사일 실험 우리는 중단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나라는 미사일 실험 한 번도 안 했나요? 의원님, 상호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이거 9.19 군사합의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아니, 시각은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가 더 이런 군사합의를 발전시키면 북한도 미사일 실험, 핵실험을 완전히 중단하고 우리도 하지 않고 그 단계로 나간 겁니까? 안 나간 겁니까? 북한이 ICBM 발사하는 거하고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는 건 차원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연에 의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가 뭐 북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방사포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 네? 그럼 우리가 그런 수준의 우리는 훈련이나 이거 안 합니까? 만약 그 당시에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다 아시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거와 같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 희생이 없었죠. 그게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9.19 군사 합의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윤석열 당선인부터 우리 장관 후보자까지 이야기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치킨 호크란 말 아세요? 치킨은 겁쟁이고 호크는 강경파입니다. 네. 미국의 존 볼튼, 부시, 뭡니까, 이제 트럼프 안보 보좌관 같은 사람한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킨 호크가 뭐냐면 정치적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 그런데 개인적으로 병역 의무를 한사코 회피하려는 인물. 이런 정치인을 두고 치킨 호크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많은 언론과 뭐 우리 이제 군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자,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고등학교 동문인가요? 친구인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우리 군의 인사고 뭐고 다 하고 있다. 저는 그것이 가짜 뉴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안보, 아까 이제 용산 이전 문제도 소통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안보 공백이 생기니까 이런 일은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인들 말이죠. 저도 가봤는데 군인 사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하루아침에 이 국방부 건물을 다 비워라 하고 이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서 안보 공백이 생기고 그런데 군인들 사기가 뭘로 올릴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장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